무조건 이 예배를 참여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.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이 저와 이미 함께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모르고 이제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는데 진정한 선물은 우리 예수님이 선물이신 걸 알고 앞으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게 되겠다는 그 믿음, 이게 회복된 게 큰 선물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. 영상으로만 보던 자리인데 와서 신기하고요. 오늘 찬양을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. 찬양을 한 만큼 더 예수님한테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 예배 시작하기도 전부터 너무 마음에 진짜 감동이었고 오늘 꼭 만나주시고 그냥 계속 예배하기 전에 그냥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통성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도 들고 집에서는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역시 우리 아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제일 든든하고 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.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좋았지만 현장에서 와서 예배를 직접 드려보니까 너무나 뜨겁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성령의 불길이 느껴져서 늘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 예 그것으로 왔습니다. 그래서 와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오직 예수, 이미 예수님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도 또 계속 다른 걸 찾으려고 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됐고 정확한 이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길입니다. 내가 너를 너를 굳세게 하리라.